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제가 어제 구매를 한 카이저바스의 X3S라는 삼축 짐벌입니다. 가격은 139불이고요. 네이버 환율, 오늘 환율 보니까요, 11만 1000원대입니다. 139불이요. 자,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죠. 고프로나 액션캠을 사용하기 위한 어댑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기능은 오스모 모바일과 대동소이한 모습인데요. 디자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배터리 내장형이라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비슷하죠. 사실 모양은 거의 오스모 모바일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대신에 어댑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베이에서 예전에 제가 어댑터를 구매한 적이 있었는데, 가격이 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아주 비싼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걸 포함한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물을 한번,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스티커를, 제거를 해서, 기본적으로요, 여기에, 박스를 열었을 때, 여기에, 워런티, 보증서랑, 그 다음에 설명서가 있어요. 보증서 보니까 이게. 자, USB 케이블입니다. 충전할 때 쓰라고 있는 거죠. USB 케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 여기 그 삼축 짐벌의 끝에다가 연결을 해서요, 이 손목에 걸으라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미끄러지지 않게, 미끄러져서 이거 떨어뜨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사용하시면 좋겠죠. 또 들어있는 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어댑터 있죠? 어댑터를 연결하기 위한 나사들입니다. 어댑터를 먼저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바로, 고프로를 그 짐벌에다가 연결할 때 사용하는 어댑터입니다. 자, 그 어댑터를 짐벌에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나사와 브라켓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저렴한 착한 가격에 바로 그 짐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조이스틱입니다. 파워를 켰을 때이 짐벌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촬영할 때 본인이 원하는 사물을 찍기 위해서 방향을 맞춰주는 조이스틱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워 버튼. 그 다음에 여기에 모드 버튼. 이게 라이트가 두 개가 있어요. 이 라이트는 기본적으로 충전이 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파워를 넣었을 때 사용을 할수 있는지 못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색깔이 나오는 라이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줌인, 줌아웃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이스틱이 있는 이 반대 방향, 이쪽에는요,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스타트를 하고 스톱을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이스틱 왼편으로는요, 또이 내장형 배터리를 충전을 하기 위한 포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장형 배터리를 휴대폰이나 고프로를 충전하기 위한, 배터리를 쓸수 있기 위한 포트가, USB 포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는요, 삼각대에, 삼각대나 지지대에 연결할 수 있는 너트 구멍이 있어요. 중심을 잡을 때 쓰는, 나사가 있죠? 자,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중심을 잡을 때,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움직여 주게 되는데, 이때 움직인 팔을 고정시켜 줄때 나사를 이렇게 감아주면 고정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나사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요, 이렇게 풀어주고요. 이렇게 풀어준 상태에서 여기 위에 홀더가 있어요. 스마트폰을 잡아주기 홀더가 있는데, 스마트폰을 가로로 누워서 눕혀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서 사용할 때 쓰게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여기다가 연결해 보겠는데요. 자, 대신 사용할 때 지금 이 짐벌을요, 파워를 바로 켜지 마시고 스마트폰을 여기에 올려서 레벨을, 수평을 맞춘 다음에 전원을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카메라 방향이 여기죠. 그래서 앞을 바라보게 해서 연결을 합니다. 자, 당연히 중심이 안 맞죠, 아직?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중심을 한번 맞춰볼게요. 자, 수평이 어느 정도 맞죠, 그죠? 자, 그럼 이때 나사를 조여서 이 팔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어느 정도 수평이 맞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파워를 켜볼게요. 살짝 누른 게 아니고요. 꾹 눌러서 몇 초 기다려줍니다. 불이 들어왔죠? 녹색으로. 다시 꺼볼게요. 다시 꾹 눌러줍니다. 몇 초 동안. 그러면 불이 꺼져요. 그러면 이렇게 힘이 없죠? 막 돌아가요. 파워가 꺼졌기 때문에 모터에 힘이 없어서 그냥 막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막 돌아가죠. 자, 근데 다시 파워를 켜볼게요. 자, 중심을 잡죠, 스스로. 자, 그러면 이제 이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을, 저는 이미 스마트폰에 어플을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설치된 어플을 블루투스를 켜놓으셔야 되고요. 옵션에 들어가서 블루투스를 연결하셔야 돼요.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자, 스마트폰의 화면을 락을 걸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이렇게, 폰을 이렇게 좌우로 상하로 이렇게 막 틀 때요, 이렇게 방향이 바뀌지 않게끔 락을 걸어두는 게 있죠. 이 락을 풀어놓으셔야 돼요. 이거 락을 풀어놓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화면, 아까 그 이 카이저베스의 어플에서 계속 화면에 락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미리 락을 풀어놓으신 채로 연결을 해두시면 되고요. 고프로를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파워를 꺼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있죠? 여기에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여기 홈이 있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얹어줍니다. 자, 여기 아답터에 고프로를 연결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촬영 시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나사를 잘 조여서 고정을 해주시고요. 이 축이요. 이 카메라 앵글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찍으면 화면에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Field of View에 들어가서요, 제일 아래 있죠? 이 Narrow 잡히나요? 화면에? 여기에 Narrow라고 설정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보이시죠? 화면에 이 축이 안 나와요. 근데 바꿔볼까요? 설정을. 뭐 와이드까지 안 하고요, 미디엄도 아니고 리니어까지만 해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이 화면에? 여기 동그란 거, 뭐 하나 까만 게 보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축입니다. 여기가 화면에 잡혀요. 자, 이렇게 고프로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보여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이걸 가지고 바깥에서 촬영을 하는 거는 다음 순서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